네. 지금 현재 동시호가 상황이 진행이 되고 있죠. 현재 코스피는 2601선의 흐름이고요. 최근 들어서 강세를 보였던 종목도 일제히 다 조정받고 있습니다. 오늘 동시호가 상황에서 상승하고 있는 종목을 보면 셀트리온, 그리고 KB금융, SK이노베이션 등이 좀 눈에 띄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일단 금융주와 셀트리온 삼형제는 괜찮은데 다른 쪽에서의 차익 매물 압박이 좀 나오고 있는 그런 흐름이고요. 일단 코스닥은 지금 현재 셀트리온 제약과 헬스케어가 현재 지수를 지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종목별로 봤을 때는 하락 종목 수가 훨씬 많이 나오고 있는 지금 현재 뭐 0.8% 정도 하락하고 있는데 이거의 어떤 체감적인 흐름은 코스닥은 엄청 내리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 수는 있습니다. 좀 몇몇 종목이 지수를 받치려고 노력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자, 시장 흐름 점검을 해보도록 하죠. 오늘은 최재원 연구원과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원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사실 뭐한 2시 구간까지만 해도 와 이러고 있었는데 갑자기 변동성이 좀 커진 그런 상황이고 지금은 이제 기관 매물 압박이 좀 있었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사실 외국인도 매수는 줄었어요. 예.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시장에서는 어떤 얘기들이 나왔는지 일단 정리는 해봐야겠네요. 네, 우선 이제 우리 증시는 이제 2600포인트를 넘어서면서 오늘도 조금 강하게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났었는데요. 네. 아무래도 그 어제 우리 장 중에도 전해졌던 소식들이었지만 아무래도 그 미국 증시가 어제 이제 상승 마감을 했고 특히나 다우지수가 사상 첫 이제 3만 포인트를 넘어서기도 하면서 그 미국 증시가 그 올랐던 배경에는 이제 미국의 그 대선 불확실성이 이제 더더군다나 해소가 되고 있는 국면이고 그와 더불어서 이제 옐런 전 연준 의장에 대한 이제 재무장관 지명 소식들이 호재성 재료로 많이 반응을 했던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이러한 데 힘입어서 우리 증시도 외국인의 매수세까지 함께 겹쳐지면서 장 초반, 중반까지는 강한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다만 이제 아시아 증시와 함께 좀 차익 요구가 높아진 배경에 따라서 이제 매물이 출회되면서 장 후반에 들어서 특히나 이제 외국인의 매수 폭도 많이 이제 줄어들면서 약세를 좀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좀 특징이었던 점은 아무래도 그 코로나 임상 치료제 관련 임상 소식 때문에 이제 셀트리온 관련주들이 급등함에 따라서 그 지수의 상승을 좀 이끌었던 요인들이었지만 전반적으로 시장 현재 좀 차익 매물 때문에라도 현재 좀 약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우리 증시뿐만 아니라 이제 중국 증시 역시도 이제 차익 실현 욕구가 높아짐에 따라서 조금 전까지만 해도 이제 에너지, 뭐 금융 업종들은 상승을 하고 있었지만 그 외의 대부분의 업종들이 이제 하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뭐 중국 내에서도 이제 식품, 의료기기, 뭐 비철금속, 수소 관련주들이 좀 이제 하락을 이끌고 있고요. 다만 좀 이제 테마별로는 수소 에너지, 5G 등등의 좀 업종들은 아직까지 좀 강한 상승세를 이끌어 가고 있다고 현재 이제 파악이 됐습니다. 네, 좀 고르는 게 까다로워졌네요. 그렇군요. 그리고 일단 수급적으로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유지되고 있는 쪽은 흐름이 강하다. 결국은 지금 현재 수급의 중심이 외국인이라는 점인데, 뭐 어쨌든 줄어들었다 하더라도 외국인들의 매수세는 코스피에서 계속 유지가 되고 있어요. 예. 거기서 뭔가 변화의 조짐이 혹시 있나요? 어떻게 좀 보셨나요? 예. 네, 뭐 저희가 뭐 예상했던 것보다 이제 외국인 수급이 특히나 이제 미국 그 11월 대선을 기점으로 이제 급속도로 많이 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러한 점들이 이제 지수의 상승을 많이 이끌었던 최근의 요인이라고 파악이 되는데요. 특히 이제 11월 5일 정도부터 해서 현재까지 이제 외국인 순매수 규모가 이제 7조 1천억 원 규모까지 다다르면서 최근에 들어서 많이 팔았던 거를 좀 메꾸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대목이고요. 이것들의 좀 상위 어떤 종목들 많이 담았는지를 그냥 대금 규모로 살펴보면 그 네. 상위 4개의 종목은 이제 삼성전자, 이제 LG화학, 그리고 SK하이닉스, 삼성 SDI 그래서 뭐 최근에 계속 이제 다시 실적 모멘텀이 많이 부각이 되고 있는 반도체 업종 그리고 뭐 2차 전지와 관련한 화학 업종들이 제일 위에 상위에 포진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뭐 외국인 수급이 대체로 실적 모멘텀에 받침이 되는 종목들로서 좀 유입이 되는 경향들이 많았는데 이런 점들이 최근에 증시 상황을 많이 좀 나타내고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뭐 일부에서는 이러한 이제 외국인의 수급이 지금까지 뭐 올해 많이 팔아왔던 것들을 계속 메꾸려면 아직도 뭐갈 길이 멀다라는 시각들이 좀 긍정적으로도 보고는 있지만 뭐 워낙 강세 국면 그리고 실적 모멘텀이 뒷받침되고 있는 상황은 뭐 아직까지는 외국인의 순매수세가 계속 유입이 될수 있다라는 근거로서 좀 제기가 되고는 있는데 아직까지 좀 급등한 국면에서는 이게 좀 추세적으로
이렇게 계속 이어질지 아닐지는 조금 더 좀 조심스럽게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네. 판단이 되기도 합니다. 그들이 원할 목표치 아주 가파르게 뭐 정말 빠르게 온 것인지 아니면은 이게 좀 더 진행이 될 것인지 이거는 더 봐야 된다. 그러니까 너무 빨리 지금 현재 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좀 움직임이 있었다는 점에서는 부담이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군요.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동시효과 상황 좀 다시 살펴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동시효과 상황에서는 조금씩 낙폭은 줄이고 2,601선에서 크게 올라오지는 못하네요. 동시효과 상황에서는요. 코스닥의 경우에도 864선에서 움직임이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 코스닥은 고점 넘기려면 900선은 넘겨야 되는데 오늘은 좀 주춤하고 있는 그런 흐름이고요. 동시효과 상황에서 크게 변화는 없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종가 다시 한번 잠시에 좀 확인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내일장을 위해서 주목해야 될 상황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죠. 미증시에서는 좀 어떤 걸 봐야 될까요? 근데 네. 거기 이제 휴가 들어가지 않나? 예. 네 맞습니다. 네. 그 먼저 뭐 그 휴장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네. 이제 11월 26일 현지 시간 기준으로 이제 미국의 추수감사절 연휴 때문에 미국 증시가 휴장이 있고 그 다음 이제 27일 금요일에는 그 뭐 오전만 이제 그 개장을 하고 오후에 이제 휴장을 조기 폐장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거래가 거의 없을 거라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기 예. 때문에 아마 그 관련해서 뭐 정리하는 뭐 매물들이 있거나 크게 거래되는 양들이 있다면 아마 오늘 그 미국 증시 기준으로 좀 많이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이 되고 네. 그와 관련해서 뭐 미국 증시 역시 최근에 상승세가 좀 가팔랐기 때문에 좀 차익성 매물이 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되게 만드는 상황입니다. 그 외에도 이제 특히 그 추수감사절 휴장을 앞두고 오늘 이제 수요일 기준으로 미국에서도 좀 경제 지표의 발표들이 많이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굵직한 것들이 있는데 여기 띄어놓은 것을 한번 보면 이제 네. 경제 성장률 3분기 발표가 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뭐 수정치는 이제 전분기 대비 33.1%로 발표가 됐고 뭐 확정치도 뭐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그 외에도 뭐 신규 주택 매매, 뭐 도매 재고 등등 소비자 신뢰 지수 같은 뭐 좀 지표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 좀 주목해서 보셔야 될 것으로는 아마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있겠습니다. 지난주 기준으로 이제 74.2만 건보다 좀 감소해서 73만 건 정도로 이제 컨센서스가 현재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 수치가 조금 이제 눈여겨보게 되는 점은 이 기간이 포함된 게 이제 12월 이제 금요일날, 첫 금요일날 발표가 될 이제 미국 고용보고서에 같이 포함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좀 이제 최근의 동향을 많이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최근 미국에서 경제 봉쇄가 조금씩 그 국지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임에도 아직까지 컨센서스가 약 70에서 78만 건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점을 보면은 우려보다는 뭐 신규 수당 청구 건수가 뭐 높지 않을 수 있다라고 좀 이제 긍정적인 요인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요. 네. 그와 함께 이제 미국의 10월 개인 소득 및 지출 이제 증가율 발표가 있는데요. 개인 소득은 지난달보다 조금 더 둔화되어서 이제 지난달 전월 대비 0.1% 증가에 그칠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고 반면 개인 지출은 전월보다 더 둔화된 전월 대비 0.4% 증가에 그칠 것으로 현재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뭐 이러한 점들은 이제 아무래도 코로나와 관련한 뭐 실업 혹은 뭐 경제 활동의 좀 위축 등에 따라서 이런 개인 이제 소비 지출이 많이 좀 둔화될 수 있음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다음 주 초에 발표가 될 예정인 이제 미국의 또 다른 경제 지표 및 베이지북에서 발표가 될 이제 종합적인 경기 상황에 대해서 조금 이제 뭐 경기 위축에 가까워질 수 있는지 아닌지 등에 뭐 좀 미리 가늠자 역할로서 좀 보실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되는 점들입니다. 그래서 네. 이러한 이제 경제 지표들을 좀 이제 사전적으로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또 이제 종목단에서 조금 눈여겨 보실 만한 거는 이제 그 최근에 그 니콜라 시간의 폭락이 네. 있었는데 네. 어제 전일에는 이제 17% 넘게 급등하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다만 이제 그 시간 외로 7% 넘게 이제 급락을 하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했는데 이와 관련한 배경에는 전 CEO가 이제 보유한 주식을 좀 매각할 수 있는 시점이 이제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이게 락업 기간이 11월 1일까지로 되어 있었는데요. 네네. 그래서 11월 1일까지는 주식을 팔 수 없는 락업 기간이고 그 이후로는 이제 팔 수가 있는 시점이 되고 있는데 이러한 또 이제 대주주 지분의 좀 변동이 어떤 좀 그 2차 전지와 관련한 그 섹터에 대한 좀 모멘텀을 함께 좀 바꿀 수 있는지
또 함께 그러니까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니콜라의 대주주가 지분을 팔 수 있는데 만약에 사실 그들이 팔면은 주식 시장 이거 기업 주가가 너무 높은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죠. 과열에 네. 대한 이제 우려를 이제 투자자들로 하여금 좀 발생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뭐 이렇게 현실화 될 수 있는지 아닌지 등도 함께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GM도 뭐 얘기가 좀 더 좀 살펴봐야 될 부분들이 있나요? 지금 니콜라의 폭락과 관련돼서 GM과 관련된 얘기가 좀 있었던 건가요? 그거는 뭔지 좀 말씀을 해주신다면요. 네, 뭐 이거와 관련해서도 이제 GM이 이제 캘리포니아 캘리포니아주에 대한 뭐 자체 연비 강화 규제에 대한 이제 트럼프 행정부의 소송을 뭐 더 이상 지지하지 않는다라는 뭐 얘기들이 나오면서 이 역시 좀 관련한 그 매물을 출회시키는 요인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좀 연결성을 좀 어떻게 지어야 될지 저는 좀 고민이 되는데 아무튼 니콜라가 17% 이상 급등을 했다가 시간의 거래에서 되돌림이 한 7% 넘게 하락하는 걸로 나왔거든요. 그런 부분이 지금 이거 변동성이 문제겠는데요. 하락과 뭐 상승의 이런 부분보다는 왔다 갔다 하는 건 출렁임 때문에 시장 분위기가 좀 싸늘해지지 않을지 이런 거 한번 체크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워낙 뭐 우리 시장에서도 2차 전지와 관련돼서 뭐 LG화학이 신고가가 나는 등 굉장히 강했었잖아요. 이런 분위기가 진행되는데 좀 걸림돌이 되는지 이건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종목별로는 니콜라 그리고 지표별로는 실업자 신규 수당 청구 건수 이 두 부분을 계속 지켜보도록 하죠. 근데 조금 거래는 한산해질 것을 예상해서 내일 좀 오늘 저녁에 미국 증시 흐름은 조금 더 지켜봐야겠네요. 미국 주식 투자도 역시 키움증권 $40 받고 미국 주식 키움증권에서 시작하세요. 원금 손실에 유의하세요.